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PLSQL 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한 예제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디클레어만 쓰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저 또 펑션 패키지를 만드는 법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는지만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프로시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시저는 물론 이게 프로시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펑션에서도 트랜지션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프로시저에서는 트랜지션 처리를 하는 걸 사용하고 펑션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값을 주면 값을 가져오는 셀렉트 위주의 구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프로시저와 펑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도메인에 따라서, 즉 비즈니스에 따라서 패키지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시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프로시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프로시저에 가서 우 버튼 누르고 새 프로시저 누른 다음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시저니까 p 언더바로 해볼 p 언더바 패키지도 p인데 pr로 할게요. pr 언더바 이름을 주문서에 담는 거잖아요. 실제 주문 pr real ord 이렇게 테이블 명하고 비슷하지만 주문서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 예, 그러면 이렇게 프로시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밑에 이 내용 크리에이트 하거나 또는 리플레이스 하겠다는 걸 빼고 비긴 엔드는 아까 우리가 만든 구문과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그대로 여기까지 엔드는 디클레어 문의 엔드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엔드가. 그래서 이 엔드는 빼고 여기서부터 begin, 여기는 declare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eclare가 이거고, 여기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 위치. 당연히 여기는, 프로그램 위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변수 위치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씩. 이렇게 넣겠습니다. 변수 위치. 이렇게 넣고요. 프로그램 위치 아래다가 커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컴파일 해볼까요? 컴파일. 컴파일 됐네요. 우리가 사용했던 게 돌아가는 거를 아까 확인했잖아요. 지금 오류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시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예, 프로시저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바라든지 이런 쪽에서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요. 프로시저에서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변수, 파라미터를 받고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고요. 오늘은 프로시저 펑션 패키지만 그냥 좀 범위를 좁혀서 할게요. 그럼 PR real world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디클레어 문 이렇게 썼잖아요. 디클레어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호출, 프로시저 호출이죠. 예. 너무 단순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 원래 이렇게 단순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기에 변수 파라미터도 던지고 리턴 값도 바꿔 하면은 좀더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변수 없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없는 걸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프로시저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이것도 오류가 나겠죠. 노 맥주. 예, 맥주 안 되죠. 프로그램이 맥주가 안 지금 들어가는 걸안 막았기 때문에 값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마시는 건 나중에 체크하고 값이 진짜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컴파일. 프로시저 컴파일이요. 예, 컴파일 됐고요. 돌려보겠습니다. F5번. 네, 성공적으로 됐고요. 이 안에서 트랜잭션 처리, 즉 커밋과 롤백을 했기 때문에 커밋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잘 들어갔다면 여기에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값이 잘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이 프로시저를 자바나 PHP라든지 뭐 파이썬이든 어디서든지 이 프로시저만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임시 주문서에 있는 내용을 저렇게 바로 주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PLSQL을 좀 사용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데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동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 PLSQL을 사용을 안 하는데도 있지만 이 PLSQL을 또 사용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방금과 같은 이 디클레어 문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제가 디클레어 문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렇게 디클레어 문을 사용해서 어떤 운영, 특히 개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SM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문 잘 만들어 놓고 쓰시면은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어디 테이블, 어디 테이블, 업데이트, 이 안에 업데이트, 인서트, 업데이트, 인서트를 계속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딱잘 만들어 놓으면은 차후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은 이 디클레어 문만 그냥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9세 이하가 맥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구문이 여기에만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실 주문 말고, 어디에서, 뭐 장바구니에 넣을 때도 이걸 쓸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펑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펑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함수. 새 함수. 여기에는 F 펑션이니까 F 언더바 비어 이렇게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 이렇게 19라고 쓸까요? 19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펑션은 반드시 리턴 값을 하나 갖습니다. 예. 프로시저도 리턴 값을 갖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면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 바차 2를 해도 되고요. 넘버를 해도 됩니다. 예, 오라클이기 때문에 PLSQL은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뭐 변수 구문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를 리턴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아까 저희가 썼으니까 vflag라고 있었죠.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vflag를 변수는 begin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부분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 만들 때 declare 문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변수 여기가 변수 사용하는 곳입니다. 변수 선언부 당연히 begin 아래는 프로그램 실행부죠. 이렇게 만들고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y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 구문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맥주를 사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변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런 변수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요. 여기에 변수를 받으면 됩니다. 변수는 파라미터니까 p 언더바 p 언더바 p 언더바 cst ord에 cst 아이디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cst 언더바 아이디. 이 내용 얘는 누구냐? cs 언더바 인포에 cs 언더바 아이디 타입. 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거는 CST 인포의 커스터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냥 바차2로 만들어도 됩니다. 바차2 이게 10바이트잖아요. 10바이트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똑같이 한번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는 이게 바차2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차2는 10이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의 문제는 저는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컬럼의 사이즈가 변해버린다면 10으로 했는데 얘가 20이 됐다. 그러면 이 PCST ID를 선언한 모든 구문에 찾아가서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걸 20이라고. 근데 이 구문만 사용하면 이 타입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아이디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죠. VAG라고도 제가 여기다 넣었구나.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자, select. into의 값을 넣고 from의 cs 언더바 info 여기에 cs 언더바 id는 변수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고 여기에 age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v 언더바 age 그리고 당연히 v 언더바 age는 변수에 넣고요. 여기에 v 언더바 age는 cs 언더바 info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서 가져오고요. 이 age가 vage가 if vage가 19보다 작고 맥주냐? 예, 그럼 여기에도 타입을 그냥 받겠습니다. 뭐19 미만인데 나중에 맥주 아니라 뭐 다른 게올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p 언더바 메뉴 언더바 타입 하고 메뉴 점 메뉴 언더바 타입 그대로 갖다가 타입 예 그러면 메뉴 타입을 가져와서 이게 맥주냐 아니면 나중에 커피냐 뭐 소주냐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맥주냐 뭐 소주냐 이렇게 해서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엑시트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엑시트를 넣게 되면은 자바에서 포 구문에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그거와 유사합니다.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루프 구문을. 이게 맥주인데 이게 막한 20개 주문이다. 그런데 계속 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펑션이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if 이게 맥주 소주인데 나이가 19살보다 어려. 그러면 n을 리턴해라 이 말이고요. 아니면 y를 리턴해라. 리턴 값은 바차2고 리턴은 바차2가 아니 널이 아니라 v 플래그를 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실행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펑션이 하나도 없을 건데요. 없죠?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F5번 뭐 눌렀지? 예, 만들겠습니다. 예, 컴파일 했고요. F19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F19가 정말 제대로 된 놈인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 펑션은 셀렉트 구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구문에 우리가 MVL 뭐 디코드, 케이스 이런 함수를 쓰잖아요. 모든 함수는 셀렉트 문에 쓸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만든 함수도 쓸수 있습니다. F, B, E, R, 언더바 19.
여기에 가로치고, 아까 홍길동 3이 나이가 어떻게 됐, 아이디가 홍길동 3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던 게 C0003이네요. 그럼 여기에 C0003 아이디는 C0003이고, 타입이 맥주. 이렇게 해볼까요? 맥주. 하고, 값이 어떤 게 리턴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요거만 할게요. 예. 맥주는 안 돼. 커피 해볼까요? 커피. 커피는 Y. 예. 펑션이 잘 만들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펑션을 그대로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주석을 풀고 if 문에다가 이 펑션을 넣겠습니다. 이 펑션이 n이냐, 즉안 되냐 이 말이죠. n이냐, n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물론 이 펑션의 값을 변수에서 받아와도 되고요. 엑시트로 하고 v 플래그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의 값은 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fc.cstid, fc.cstid. 그리고 여기도 변수가 타입.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n이면 여기를 n으로 해서 나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DBMS 아웃풋을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비어 노 하고 비어가 되면 롤백을 하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펑션 만들었고요. 펑션 만들어서 문제 없고요. 프로시저 수정한 거 그대로 다시 컴파일 하고요. 네, 컴파일 잘된것 같고요. 이 부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뭔가 오류가 있네요. select 문에 인투젤이 필요하다. 셀렉트 처리. 잠깐만요. 저 에러가 앞에 에러인지 여기 에러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예, 보니까 아까 그 오류였고요. 지금 거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노 비어. 예, 맥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값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16, 17 아까 넣은 것만 있고 지금이 56분이니까 안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인데요. 그러면 저 구문이 잘 동작하는지 다시 얘를 막아버리고 한번 이거는 문제 없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고요. 예, 처리 잘 됐고요. 이번에는 값이 들어왔겠죠? 네, 값이 잘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펑션 프로시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이어서 제가 또 하도록 할게요.